지금 조홍래님께서 도교나 자구는 기출이 있어서 도움이 됐는데 사회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일반 행정 기출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나요? 이건 사회 이현재 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푼 걸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풀어보신 대로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유형을 예측을 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뭐 수험생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나올까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시험을 그냥 어렵게 준비했어요. 어렵게. 어렵게 준비를 하고 그때 수능을 봤거든요. 수능 사회를. 수능 사회. 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냥 운전직이라고 이제 난이도가 높고 낮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시험을 이제 고등학교 수능 준비하듯이. 수능 준비하듯이. 네. 좀 어렵게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나마 제일 비슷한 유형이 수능 스타일. 그건 아니고. 수능보다는 좀 확실히 쉬운 것 같아요. 쉽기는 한데 확실히 쉬운데. 문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수능 스타일이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교육청 운전직 같은 경우는 경력직 위주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좀 낮은 것 같은 사실이에요. 체감이 좀 그렇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이게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행정 준비하듯이. 그럼 네. 저기 지금 조홍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행정 기출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냐면 네. 일단은 그 포맷으로 준비할 수 그렇죠. 있겠다. 그 베이스로 가되 이제 좀 변별력 있는 문제를 생각을 할 거면 조금 수능에 대해서도 한번 좀 발을 들여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구나. 네. 저도 저 부분 진짜 어렵거든요. 네. 사이즈 없는. 사이즈 없는 네. 질문이네 보니까. 자구 공부법은 진짜 철저히 기본 소유제예요. 기본 소유제. 네, 진짜 확실히. 무조건 그림을 많이 봐야 되고요. 그림을 많이 봐야 되고. 그림이랑 제가 자구를 책을 진짜 회독을 다섯 번 정도 했는데 봐도 헷갈리더라고요. 꾸준히 이제 보면서 이제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력 계통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뭔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과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자주 보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FR 차량이라고 동력계통 전달 순서가 나온 이번에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제가 정리했던 거에 나와서 이제 바로 체크하고 넘어갔었는데 저도 그 과목을 제일 어려워했어요. 사회보다도 어려웠어요. 솔직히. 자구정원리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진짜 그 그림이랑 기본서 철저히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시중에 뭐 문제는 많이 나왔네요. 문제집은. 문제집은 일단 와우에듀에서 나와 있는 자동차 구조원리기 이윤성 교수님 거를 제일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정비기능사 책을 봤어요. 정비기능사 시험. 네, 정비기능사 7년치 거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비랑 뒤에 무슨 산업안전 관련된 건 다 빼고 네, 앞에 진짜 수험에 나올 네, 만한 진짜 내용으로. 우리 운전직과 관련된 내용이 항상 겹쳐요. 한 40문제 정도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랑 뭐 여러 가지 센서 관련한 거 그런 것들 정비도 빼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면서 보고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대비가 되더라고요. 또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감도 좀 생기고 그죠? 네. 저분도 제가 저 부분도 진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지방직이랑 이제 교육청이랑 학교 컷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경력입니다. 경력. 그렇죠. 경력 쌓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근데 지방직은 경력이 특별 요구가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면허만 있으면 네. 되니까 그러니까 경력 쌓는 분들이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 경쟁인 셈인 것이고 교육청 같은 경우 그렇죠. 면허증 예. 기준만 충족하면은 응시를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응시하시는 분들이 그죠 많아서 그 경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하고 한번 걸러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걸러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가트레인 높아진다. 그게 아마 원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도 평행에서 컷이 높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면허 하나만 있기 때문에 지방직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예 그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쉬우니까 이게 진짜 완전 저처럼 이런 말씀드리면 미친 척하고 그 올해 마지막이다 이 생각하고 진짜 그래 다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합격점 내가 올릴 테니까 다 죽어봐라 이 생각으로 합격한 그 시험을 공부한 사람들이 지방직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합격점이 평균 90이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지방직은. 그 지방직은? 네 확실히 그래요. 작년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응시하셨죠? 네 한번 이제 좀 감 안 잃으려고 응시를 했는데
평균 8, 98점에 합격을 했거든요. 어, 야. 그거는 한 문제 틀려도 안 돼요. 안 되는 거네요. 네, 다 맞춰야 돼요. 가산점이 없으면. 가산점 없으면은. 그렇다 보니까 경력 쌓는 게 힘들다 뿐이지. 이제 고수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 경남에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실수를 안 해야 돼요. 네, 그게 진짜 제일 어려웠어요. 닉네임이 멋있네요. 짱깨. 뭐. 아까 짱깨라고 제가 줄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볼때가 너무 웃겨가지고. 저게 저런 말들이 실제로 여러 운전지 포털 사이트에서 돌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 네. 지역 아닌 타 지역 시험 네, 쳐서 그, 네. 합격했을 때 실제로 불이익을 보셨나? 보는데 저도 그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도와드렸던 분이 합격을 한 경우도 있고 제가 하면서 합격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알아보니까 출신 지역과는 크게 상관이 없대요. 네, 굳이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뭔가 차별을 두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경남 지역인데 전라도에 만약에 시험 응시를 했다 합격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간 분이 있대요 실제로. 근데 가서 말씀하시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합격하기 위해서 솔직히 이제 합격 점수가 좀 낮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부분에서 뭔가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진짜 의미 있는 공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게 굳이 연고지를 따지면서 뭔가 시험을 응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혹시나 걱정이 있다 불이익이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면접 관련된 영상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범위를 잡을 줄 모르니까. 그렇구나. 제일 이제 기출 자주 나올 법한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고 이제 조금 넓혀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면접 받을 때 면접 받았던 질문들 뭐 분위기 어땠습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 답답하다. 말 그대로 이제 면접인지 이게 회사 면접이랑은 다르게 일단 면접 이제 교육청 연수원에서 제가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 보니까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일체크 다 하잖아요. 가면 휴대폰을 빼요 일단. 휴대폰 다 빼래요. 휴대폰 아 면접장에서도 네. 휴대폰을 아예 입구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줄 서서 기다리는데 어느 문 앞에서부터는 문제 유출된다고. 아 면접 내용에 문제가 네, 휴대폰을 그냥 전부 다 꺼버리고 스마트워치 이런 것도 안 되고 아, 완전 뭐 필기시험 칠 때고 그게... 네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그것도 다 반납을 해버리고 그러고 안에서 이제 자꾸 제가 준비했던 자료 보면서 연습을 했죠. 그때. 어 그랬구나. 그리고 질문 관련해서도 그냥 어떤 내용들을 주로 많이 물어보던가요? 이게 이제 공통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공직과 관련한 질문이랑 그다음에 이제 일할 때 만약에 누가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음주운전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규정에 관련돼서 뭔가 질문을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질문이 이제 주로 이제 이렇고 면접관이 총 세 분이었어요. 세 분이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세 명. 세 명 앉고 저 혼자 안에 가서 대상자는 한 명 앉아 있고. 네, 앉아 있고 이제 가서 각 면접관 분들마다 두 분씩 질문했거든요. 두 분씩 질문했거든요. 질문하고 앞에 보면 타이머가 이만한 게 있어요. 엄청 큰 거. 타이머가? 네, 그걸 딱 눌려요. 그럼 카운트 시작되고. 아, 5분 시간 안에 네 5분 안에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면접 준비를 하고 막상 할 때는 이제 묘의 면접 준비를 하고 가서 그런지 김구걸님 그, 말씀하시는데 혹시 면접 떨 마음이 떨려가지고 아, 뭐 정심한 같은 거 안 드셨습니까? 저 생각했거든요. 아, 생각을 근데 했다. 근데 이게 보풀복이래요. 정심하니 이게 먹었는데도 전혀 약효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약효가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 사람이 노곤노곤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냥 안 먹었어요. 그냥 안 먹고 맨정신으로 네 맨정신으로 갔는데 이제 연습을 했죠. 연습, 말하는 연습 말 안 꼬이게 이제 또박또박 하는 거. 아무래도 이게 마스크가 껴 있으니까 아 마스크 끼고 있어요?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거리도 여기서 저기 앞에 있는 카메라까지 보다 더 멀리 가 있었어요. 한 5, 6m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랬구나. 와우, 이 영상 보신 분이 계시네요. 왜 봤을까요, 지금?